저번엔 설정 몇 개와 대략적인 세계관 용어를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12국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웬만하면 원작을 보시고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일본 만화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나카지마 요코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여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붉은 머리카락으로 자주 놀림을 받았는데 이것은 집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보수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를 둔 요코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나 남들의 눈치를 살피고 말 잘 듣는 아이를 강요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코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기 바라며 자기 주장 없이 모범생처럼 활동합니다. 붉은 머리카락은 염색하고 눈에 안 띄기를 바라는 일상이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연 긴 금발머리의 묘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는 뜬금없이 자신은 케이키라고 소개하고 요코가 선택받았으며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얼떨결에 승낙하자 곧 판타지판타지한 괴물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러면 갑자기 나타난 멋진 금발머리 남자가 그녀를 지켜주 면서 도망치는 뭐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만 같은 전개가 일어날 법도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12국기에서는 대뜸 그녀에게 검을 주고는 괴물들을 직접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피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습격이 일어나 난리가 벌어지고 케이키는 식을 열어서 요코를 현 세계에서 12국기 세계로 데려갑니다. 요마의 피가 묻은 요코와 떨어져서 이동하던 케이키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습을 받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리지널 캐릭터인 스기모토와 아사노가 등장하는데 원작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전 애니로 보고 애니 이후만 소설을 읽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직접 보실 때 애니만의 재미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용어 대부분은 따로 설정을 소개할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쨌든 케이키가 일으킨 식으로 12국기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눈물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얄팍한 이국갱 전개와 는 다르게 말 그대로 추격해오는 요마들을 피해 달아나는 황해 판타지 버전 같은 느낌인데 요코는 케이키로부터 조유라는 사령을 받게 됩니다. 조유는 아무것도 못하는 요코의 몸에 빙의해서 그녀의 몸을 강제로 움직여서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눈을 감으면 조유도 그녀를 지킬 수가 없는데 쫓아온 요마의 겁을 먹은 요코가 하필 눈을 감아버려서 그대로 습격을 받아 떨어져서 해변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처음 보는 세계에서 고통을 받기 시작 하는데 며칠을 숲에서 노숙하고 그러다가 겨우 마을을 발견하고 좋아했더니 모두 해객이라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가끔 식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변에 휩쓸려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떠내려오는 일들이 있는데 해객은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식 자체가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쪽 세계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재앙 같은 것인데 동시에 사람까지 가끔 떠내려오니 좋은 시선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 작중 요코가 이쪽에서 넘어온 시기도 하필 또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싶어서 안심했더니 사실 그 사람은 그녀를 매춘하는 곳에 팔려고 속였지를 않나. 우연히 고양이 같은 일본에서 넘어온 해객 출신을 만나서 기뻐했지만 자기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질투해서 돈을 훔쳐가면서 배신하질 않나.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모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요코는 고립되게 됩니다. 몇 번이나 금발머리에 케이키와 닮은 사람이 요마와 함께 있었다는 소리도 들으니 요코는 케이키도 사실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고통의 도피 생활 중에도 요마라 불리우는 괴물들은 그녀에게 나타나서 기습을 해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배고픔 속에 노숙하면서 주인공의 이 세계 모험은 이어집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요코의 앞에 원숭이가 나타나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편은 아무도 없다. 넌 인간이 아니다. 저 녀석은 너를 속이고 이용할 것이다. 등의 정신공격 같은 것으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데 이게 또 도피 생활 중에 들어맞기도 해서 요코는 완전히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짧은 게 아니고 긴데다가 주인공 자체가 원래부터 소심하고 무른 성격이었는데 갖가지 고구마 먹는 전개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면서 도중 하차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픽션이라도 이 정도 권한 없이
없이 보상이 얻어지면 개촌스럽고 유치하죠. 이런 전개야말로 12국기의 매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요코는 탈진 상태로 쓰러지는데 우연히 쥐의 모습을 한 반수 라크슌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라크슌과 함께 안국으로 건너가기도 하는데 친절한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요코는 당연히 이 반수도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 중 교국에서 모든 것에 지쳐버린 그녀는 기습해 오는 요마들을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상태로 확살하게 되는데 이때 라쿠슌은 사람들에게 밀쳐지면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괴물들을 다 해치운 그녀는 라쿠슌의 상태를 확인하러 돌아갈지 놔두고 그냥 도망칠지 도망쳤을 때 라쿠슌이 자신을 고발할 수 있으니 죽일지를 갈등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혼자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요코는 도망치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환영처럼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원숭이가 나타나서 돌아가서 숨통을 끊었어야 한다고도 하고 어차피 라크슈는 죽었을 테니 돌아가봤자 배신만 당할 것이니 다행이지 않았냐고도 하고 또 열심히 정신구타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요코는 지금까지 긴 고난과 방황 끝에 지금까지 하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을 거부해도 좋은가? 선의로 대해준 상대를 저버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일까? 배신하는 상대가 비겁한 것이지 내가 상처 입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을 믿는 것과 남이 나를 배신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돕고 싶으니까 돕는 것, 자신이 타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요코가 휘두른 검에 원숭이가 베이고 원숭이가 입수할 곳에서는 검집이 있었습니다. 경국의 보물인 수우도의 검집인데 이쪽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성장한 요코는 이후 안국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무사한 채 요코를 신뢰하고 기다리던 라쿠슈를 발견하고 기쁨에 제외를 합니다. 라쿠슈는 굉장히 친절하고 똑똑해서 요코는 그로부터 수많은 이쪽 세계의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왜 다른 해객들과는 달리 자신은 이쪽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지 왜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는지 케이키가 자신에게 나타난 이유와 주종의 계약에 대해서 이 세계에서 왕의 의미 등등을 듣게 됩니다. 안나라의 연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녀는 곧 이미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던 연왕과 만나서 드디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소녀의 피난민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사정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커져갑니다. 요코는 경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작중 시점에서 경국은 여왕, 조카 그가 1년 전에 죽고 두 달 전에 어째서인지 그녀의 누이 동생인 조웨이가 경왕을 칭하면서 왕에 올랐습니다. 12국기 세계에서는 기린이 주종의 계약을 맺어 왕을 고르게 되며 천명을 받아서 선택된 왕이 나타나면 요마는 사라지고 황폐한 토지가 회복되는 등의 길조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경에는 왕이 나타났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웨이는 가짜 왕, 즉 위왕이라는 의심이 깊어졌으나 어느 날 갑자기 케이키, 즉 기린을 보여주면서 주후들을 납득시켰습니다.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 경의 왕을 필사적으로 찾았던 케이키는 아무리 나라를 뒤지어도 왕의 제목이 보이지 않자 식을 일으켜서 복내, 즉 일본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국 세계에서는 케이키가 사라지자마자 위양파들이 일어나서 옥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요코가 도피 생활을 하던 때 케이키는 어찌된 일인지 붙잡혀서 위양의 곁에 있게 된 것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 한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신수이자 사령들까지 갖고 있는 기린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는 법. 왕의 동생이었다고는 해도 인간에 불과한 그녀가 당시에 군사에 대한 연줄이나 재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코는 인간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내내 요마들에게 쫓겼습니다. 즉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위양인 조에이의 뒤를 봐주고 자신의 기린을 시켜서 사령들을 풀어 케이키를 붙잡게 하고 요코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범인도 곧 드러나는데 바로 교국의 왕 각광이었습니다. 그는 50년 치세를 이어오고 있던 평범한 왕이었는데 이계에 대한 사람들과 반수에 대해 차별이 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각광은 이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이방인들이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견 즉시 체포, 처형시키고 백성이라고 해도 반수들은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차별 의식에는 또 굉장한 열등의식이 숨어 있었는데 각광은 원주민이었던 자신들보다 밖에서 흘러들어온 이 세계의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치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이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초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 세계 출신인 안국의 연왕은 500년 치세를 이어가고 있어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옆나라인 경국에도 다른 세계 출신의 왕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이미 500년을 지난 안나라만큼은 따라갈 수 없지만 적어도 이웃인 경국만큼은 교국보다 빨리 무너져야 한다 라는
미친 발상으로 이 일에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판과 원작이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과광과의 대립은 특히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판에서는 과광이 원작과는 달리 교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안국을 방문해서 요코를 죽이려고 합니다. 과광을 어쩔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교국의 기린 코오리는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실도의 병에 걸려서 점점 야위어가는데 타국 그것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는 나무 리봉이 있는 곳에서 과광은 자신의 계획과 진상이 모두 밝혀지자 코오린에게 살인까지 명령합니다. 자해의 상징인 기린에게 어떻게 살인을 명령하냐며 질타하자 결국 과광이 직접 칼을 빼드는데 코오린은 스스로 방패가 되어서 과광의 칼을 대신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왕이 타국의 왕을 살해하는 최악의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국의 기린 코오린이 사망하게 되고 과광의 미친 짓은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기린이 죽으면 곧 왕도 뒤따라서 죽게 되는데 과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코는 자신도 과광처럼 어리석으며 결국은 똑같이 실도할 것이고 자신은 왕 같은 것이랑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원래는 케이키를 구출하는 것까지만 도와주려고 했으나 안국의 연왕 쇼리와 기린의 넨키의 조언 라쿠슌과 조이로부터의 응원, 방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 결정적으로 자신이 왕에 오르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더 피폐해질 경국의 국민들, 케이키 등에 대한 연민으로 왕이 될 결정을 굳힙니다. 어찌되었든 나라의 왕이 있는 것만으로 요마가 줄고 천재지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요코는 안국의 지원 아래 군사들을 이끌고 경국으로 진격, 위왕 조에이의 군사와 전투 끝에 마침내 그들을 쓰러뜨리고 수도의 왕궁, 군파궁까지 습격하 하면서 케이키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코오린에 의한 봉인이 풀리자 정말 오랜만에 요코와 재하게 되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난 케이키는 요코에게 처음 봤을 때랑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기 전 케이키는 다시 한번 요코에게 머리를 숙여서 천명의 계약을 하고 요코는 미소를 짓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 요코는 봉산에 올라서 천칙을 받아 천재에게 공식적으로 왕의 계승식 같은 것을 받습니다. 경국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국은 왕과 기린을 모두 잃으면서 왕좌가 비 이게 되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안국도 안국대로 일이 잘 풀리자 흡족해합니다. 이로써 요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지만 이게 거의 오프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정세, 정치체계, 고유명사, 의뢰의식 등 모르는 것 투성이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경국은 거의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위양파도를 몰아내고 왕자를 되찾기만 했을 뿐인 경국과 경왕 요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영상 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냥 짤막하게 줄거리나 나르려고 했는데 미친 듯이 끼네요. 설정들도 다 설명할 거니까 외에도 장기 컨텐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